애널리스트 토크쇼,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현대 기아차 그룹이 국내외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SUV를 중심으로 신차 경쟁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도 강세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에 전차 시대가 열릴지 기대감이 큽니다. 오늘은 기업분석팀 김민선 연구원과 현대 기아차 그룹과 만도의 동반 질주는 지속될까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선 연구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명절 연휴가 지나니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세련되게 바뀌었습니다. 네, 제가 또 방송을 위해서 또 이렇게 기존에 바꿨나 봐. 아바타였다면 좀 약간 그랜저 느낌이 나는 그 정도의 디자인인 감사합니다. 것 진짜. 같고요. 네. 자, 우리 그 연휴 기간에 그 방송에서는 테스형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네. 근데 우리 자동차 산업업계도 항상 보면 완성차 형들이 잘 나가야만이 부품 동생들도 시차를 두고 온기를 같이 누리는 구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면, 최근에 완성차 업체들은 상당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네. 부품 업체들은 아직 실적 면에서 좀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부품 업체들에 대한 관전 포인트, 투자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주시죠. 네. 2분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판매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좀 호실적을 이끌었던 그런 동인은 이제 평균 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개선률에 있었습니다. 부품사들의 수익성 개선은 완성차의 개선세에 비해서 비교적 제한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향후에도 글로벌 완성차 수요의 양적인 증가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향후에 부품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첫째는 고객사 다변화를 기반으로 한 판매 물량 증가 가능성, 그리고 고부가 제품들, 저희 ADAS라든지 친환경 차량 향 등의 어떤 부품들에 대한 공급 확대 여부를 좀 제시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가장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 저는 만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그렇죠.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을 때는 네.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고객을 다변화해야 될 거고, 네. 고부가 제품 비중이 늘어야만이 성장성이나 수익성 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프리미엄을 줄수 있을 거예요. 네. 사실 고객 다변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부품 업계는 어쩔 수 없이 네. 현대 기아차 그룹의 상당 부분 종속될 수밖에 없고 네. 쉽지 않은 과제일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만도는 네. 고객 다변화나 고부가 제품군 측면에서 의미 있는 네.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부품주 중에서 지금 탑픽으로 만도를 추천하고 계신데, 네. 만도에 대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주시죠. 만도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저는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저희 ADAS라고 불리는 그런 첨단 운전 지원 시스템, 그리고 친환경 차에 대한 그런 매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이랑, 두 번째는 중국 시장이 좀 회복세에 이제 접어든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신규 수주에 기반한 북미 시장 성장세, 그리고 네 번째는 인도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 판매 호조세에 따른 그런 실적 개선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딱 키워드를 네 개로 정리하면 네. ADAS, 중국, 북미, 인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죠? 그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만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일단 ADAS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네. 만도가 국내에서는 ADAS나 자율주행 관련해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분명히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랬을 때이 ADAS 사업의 현재 상황과 향후의 전망도 같이 네. 말씀해 주시죠. ADA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의 줄임말로 저희가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부를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고 그런 상황을 판단하고 이제 제어하는 그런 기술이고, 최근에 언론에서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자율주행도 ADAS의 그런 궁극적인 형태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될것 ADAS가 좀 같습니다. 더 진화된 형태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만도는 이제 그 카메라와 센서, 그리고 레이더 제품, 그리고 ADAS 기능을 관장하는 DCU 칩을 공급하면서 ADAS에 대한 그런 기능을 완성차에 공급하는 그런 형태고, 우리 저희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제품을 좀 설명을 네, 해주시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만도에서 공급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전방 카메라고, 이게 전방 레이더, 그리고 센서, 그리고 후측방에 대한 레이더에 대한 그런 공급을 통해서 일단 ADAS 기능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는 사실은 네. ADAS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대중화가 되고 있고, 네. 저도 사실 운전을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제 일상적으로 좀 많이 활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크루즈 모드는 이제 다들 좀 네. 활용하지 않나 싶고, 발이 한번 쉴수 있는 네. 그런 여유를 주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 뭐 전방이라든지 후방, 측방의 그 충돌 방지 시스템 내지는 네. 경고 시스템 같은 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약간 운전할 때 좀 주의감이 떨어지는 것도 없잖아요. 있는데 네. 분명히 안전성 면에서는 진보했고 네. 이 ADAS라는 기능이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이미 침투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더 말씀을 해주시죠. 이게 최근에 나와 있는 기아차의 소렌토에 대한 그 가격표 카탈로그인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봐주시면 예. 뭐 기본 옵션으로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해서 전방 충돌 방지라는 저희 AEB 그리고 차로 이탈 방지 보조와 같은 그런 기능들이 이런 기본적인 형태로 포함이 돼 있고 아래에는 모닝인데 저희가 이런 기능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좀 고급 기능으로 인식이 그렇죠. 됐지만 추가 옵션 항목이었지만 네. 이제는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된다는 거죠. 네, 기본 사양으로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네. 옵션이냐 기본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업체 측에서 Q는 굉장히 차이가 나니까 네. 판매량이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ADAS의 대중화가 되고 네. 기본 사용화됨에 있어서 네. 만도의 그 수량 기반이 굉장히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고 일단 네, 모닝도 이런 상황이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아반떼에서도 이런 이제 안전 기술이 전방 충돌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돼 있고 이 외에도 저희가 옵션으로도 드라이브 와이즈, 현대에선 스마트 센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네, 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만두에서의 네. 그 ADAS의 실적 추이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ADAS 제품 매출의 비중을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6년 이후 가파르게 저희가 상승을 해서 2분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 중에 약 15.1%가 ADAS 매출에서 나왔고 최근 각국에서도 뭐 정책적으로나 입법적으로나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티 피처를 좀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품들이 좀 탑재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저희가 연평균 기준으로는 1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작년도 매출이 약 7,200억 정도였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한 어떤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내년도에 대한 매출액은 한 9,500억에서 1조 정도 전후를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ADAS 제품의 마진이 전사 영업이익보다는 약 2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공급에 대한 확대가 전사 마진율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국내에서 ADAS나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네. 만도가 가장 앞서 있는 거고 네. 만도의 투자 포인트로서 ADAS 쪽은 굉장히 뭐 실적 면에서 의미 있는 네. 성과를 내주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자, 최근에 그 테슬라가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한 달 내에 완전 자율주행 차를 선보이겠다는 얘기를 네. 했거든요. 사실은 그 테슬라든 구글이든 해외 기업들은 이런 자율주행에서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국내에서 만도를 중심으로 지금 뭐 카메라, 센서, 레이더에 제한된 제품들이 라이더나 이런 쪽으로 진화하면서 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을까요?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구축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기술력 차이가 좀 존재하는 거죠. 기술력 차이는 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아까 뭐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전을 하면서 이제 뭐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그런 저희가 운전을 하면서 조금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그런 옵션의 채택률도 저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기대감보다는 어느 정도 좀 ADAS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그렇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 자율주행 간다는 거는 자동차가 IT 기능화되는 건데 네. 5G 인프라라든지 IT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우리 한국이 굉장히 저변이 넓기 때문이라도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국내 자동차 업계와 전장 업계에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두 번째 투자 포인트 가보겠습니다. 네. 만두의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중국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중국은 항상 만두한테는 그 아픈 손가락, 네. 그 아킬레스건으로 그 지적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중국 쪽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중국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좀 수익성을 제한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19년 기준으로는 이제 247억 원의 순적자를 기록하면서 순이익률로는 -1.9%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후에 중국에서 생산 사이트 한 곳을 축소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좀 나름의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올해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3% 그리고 순이익률이 0.6%로 턴어라운드에 완전히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이 코로나의 영향이 1분기에는 가장 심했으나 2분기 이후에는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고 3분기에도 지금 중국 자동차 산업 수요가 좀 좋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중국 시장에서의 그런 수익성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기는 좀 이제는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판단이고 뭐 개인적인 사견이긴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급성장했는데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소비력이 네. 많이 커졌고 올림픽 이후에 네. 중국도 이제 내수 중심의 그런 경제 체제로 전환한 부분이 있고요. 네. 당시에 공급됐던 차량의 차량이 이제 내년 이후가 되면 10년 이상이 좀 접어드는 그런 시기가 오는데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면 향후 2~3년 동안 중국의 자동차 수요가 과거 2018년, 19년처럼 2년 연속 과거에는 역성장을 했었는데 향후 2~3년 동안은 역성장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네. 중국에 보급된 차량이 10년 이상 노후화된 차량이 많아졌고 네. 그래서 지금은 교체 수요가 또 의미 있게 증가할 수 있는 사이클이다. 상당히 좋은 네. 포인트를 집어주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네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과거 18년, 19년에는 이제 2년 동안 저희 중국 자동차 수요가 좀 역성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저효과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과거와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은 어렵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의미 있는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뭐 우리 차트에도 네. 좀 나와 있지만 만도의 그 중국 내에서의 고객사 비중을 보니까 네. 중국 현지 업체들 매출 비중이 50%가 넘네요. 그죠? 네. 중국 현지 업체들이 뭐 지리 기차를 비롯해서 현지 업체들이 중국 매출이 50% 이상이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글로벌 전체에서 유일하게 조금 아쉬운 시장이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에서 더 이상 부진할 수 없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앞으로 만도의 실적에 발목을 잡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은 전망을 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도도 중국에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네. 중국의 노후 차량이 많아서라도 현지 업체들의 성장세가 좀 가속화가 되면 네. 만도 역시 동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좀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포인트로는 북미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제 북미는 지금 현대 기아차가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만도한테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성장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네. 고객 다변화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성과도 좀 같이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이제 북미 지역이 원래 만도에게는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던 그런 시장이었고 북미 지역에서 원래는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GM 위주의 그런 판매 비중이 높았는데 최근에는 포드라든지 기타 업체 향 매출 비중이 좀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19년 1분기 현대, 기아, GM 3사 제외 매출 비중은 약 25% 정도였는데 20년 1분기에는 35%, 2분기에는 40%까지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2.5조 원의 신규 수주 중에서 북미 OEM 비중이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언급을 통해서 일단은 북미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에 대응을 좀 해야 한다는 그런 모습이 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규 수주의 성과가 북미 쪽에서 많이 네. 나오고 있고 기존의 GM뿐만 아니라 네. 포드 그리고 뭐 기타라고 했겠지만 뭐 기타 해봤자 뭐 크라이슬러나 네. 뭐 이런 쪽이겠죠. 그죠? 그런 네. 저희가 뭐 GM의 3세대 전기차의 플랫폼 제동 장치도 좀 수주를 한 부분이 있고 포드의 전기차에 대한 플랫폼 샤시 일체도 수주를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좀 기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미 OEM 쪽에 수주가 많이 늘고 있는데 네. 수주의 질에 있어서도 전기차나 네. 이런 또 첨단 차량 중심의 수주가 늘고 있는 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일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북미 쪽에서는 고객 다변화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다는 네. 얘기고요. 자, 인도의 마지막 투자 포인트 키워드는 인도인데요. 네. 자, 인도는 특히 우리 기아차가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자, 기아차... 인도 쪽에서의 그 만도의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인도는 만도가 19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247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저희 순이익률이 약 5% 정도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고수익성을 보여준 그런 지역이었는데 부품 현지화율이 높아서 마진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대차는 98년도 이후에 인도에 진출을 해서 오랫동안 영업을 지속해왔고 기아차는 2019년 8월에 처음 진출하면서 최근에 굉장히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가 인도 시장에서 소형 SUV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으로 저희 소형 SUV라고 하면 기아차 셀토스, 소넷, 그리고 현대차는 코나, 현지명은 크레타이고요. 그리고 베뉴와 같은 그 소형 SUV인데 양사 합산을 약 4만 대가량 판매를 하면서 전체 해당 급간에서 지금 50%가 넘는 판매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9월의 인도 자동차 산업 수요도 YOY 기준으로 30% 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면서 좀 산업 수요도 굉장히 정상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 최근에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9월에 기아차는
소넷이라는 이제 베뉴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소형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출시 12일 만에 이제 한 달 판매가 만 대 정도를 달성하고 일단 뭐 예약 물량만 한 2만 5천 대 정도의 지금 예약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판매가 좀 호조세일 것 같다는 생각이고 내년 이후에도 저는 기아차 인도 시장에서의 그런 호조세는 좀 상수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기아차가 2019년에 인도 공장에서 약 5만 대 정도를 공급했는데 21년도에 회사에서의 계획은 약 20만 대 초중반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고 저는 이런 계획에 뭐 올해와 같은 코로나의 변수만 없다면 달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만도는 기아차의 샤시 부품에 대해서 대부분 수주를 해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매출 증가에 따라서 그런 이익률의 상승폭도 조금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여기에 마인드라나 타타 등 현지 일부 업체에도 부품 공급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차가 인상적인 것 같은데 네. 19년에 인도 판매량이 5만 대인데 네. 21년에 20만 대 이상이면 2년 사이에 사실 4배가 늘어나는 네. 거잖아요. 사실 시장 성장률 이상으로 네. 뭐 현대기아차가 잘해주고 있고 네. 그 안에서 당연히 만도도 큰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당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인도가 거의 뭐 중국만큼의 큰 시장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미 우리 IT 스마트폰 시장을 보더라도 네. 중국 다음으로 인도가 이제는 북미보다 더 큰 시장으로 부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인구나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을 감안하면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국내 완성차와 부품업체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고 네. 아무래도 저가 제품 위주의 수요가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네.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익성을 네. 달성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만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얘기했지만 결국은 내용을 들어보면 네. 중국이든 미국이든 인도에서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온기가 만도로 전달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만도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현대 기아차의 경쟁력이 좋아졌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해주고 계신데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현대 기아차의 질주가 지속될 수 있을지 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오늘 사이에 사실 그 9월 데이터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지요. 네. 자 그랬을 때 자 9월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량 업데이트와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네, 현대차와 기아차의 9월 판매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현대차는 36만 대 정도를 9월 판매로 기록을 했고 내수에서는 6만 7천 대, 해외에서는 약 29만 4천 대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3% 정도 감소한 수치이고요. 기아차의 경우에는 26만 대 판매를 기록했고 화면을 제가 준비했는데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네, 36만 대 정도 그리고 네, 내수에서는 6만 7천 대 그리고 해외에서는 네, 29만 3천 대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성장률도 한번 보시면 현대차는 네. 국내에서는 네, 33.8% 전년 대비해서 예. 증가를 했고 네. 해외에서는 11% 아직은 역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고 역성장이 있고요. 아직은 네, 조금은 영향이 있는 모습이고 예. 기아차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제 전체로 봐서도 일단 해외에서도 인도 시장이 지금 정상화가 되고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월간 기준으로 진출일에 최다 판매를 9월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일단 좀 네 저희가 해외에서도 성장을 하면서 전체도 성장을 했고 이 숫자만 네, 놓고 보면 현대차는 국내 좀 더 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네. 기아차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쪽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네. 평가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에서 좀 시사점을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기아차 내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는 현대차가 뭐 34%, 기아차가 22%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랜저, 팰리세이드, 제네시스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소렌토, 카니발 등 그 해당 업체 내에서의 고가 제품들은 각각 전년 대비 100% 이상, 즉 두 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면서 고가 차종 위주의 판매 증가세가 굉장히 두드러졌고 이런 점들이 9월에도 제품 믹스의 지속적인 개선을 좀 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입니다. 10월에도
현대투싼 그리고 기아차, 카니발 등의 신차 효과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내수 시장은 어느 정도 호조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팬데믹 국면이지만 네. 고가 제품 위주로 판매가 늘면서 ASP가 올라가고 있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만큼 우리 현대차의 신차 경쟁력이 좋아진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펠리세이드나 제네시스는 지금 주문해도 못 받잖아요. 네, 지금 주문해도 뭐 당장 받을 수 없는 그렇죠. 정도의 네. 상당히 이제는 그 독일 브랜드와 비교해도 네. 굉장히 제품력에서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도 네.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상당히 국내 소비자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해외 쪽 미국이나 이쪽에서의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의 동향을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9월 기준으로 55,900대 정도 판매를 했고 기아차는 55,500대 정도를 판매해서 양사 미국 시장 점유율은 각각 4.1%를 기록했습니다. 양사 합산 점유율은 8.2%로 전년 대비해서는 0.5%포인트 상승했고 이런 양사 합산 기준의 그런 점유율 상승세는 제가 화면에서도 준비했습니다만 2018년 5월 이후에 지금 29개월 연속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양사 합산 네. 미국에서의 점유율이 29개월 연속 미국에서 상승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네. SUV를 중심으로 이제는 양사의 그 신차 경쟁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분명히 수치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나와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은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 하락을 전제로 잠식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뭐 그런 제품의 경쟁력을 좀 나타내고 있는 대당 인센티브 지출도 9월 달에 산업 평균은 5.3% 증가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4%, 기아차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정도 감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신차 모델 경쟁력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현되고 있는 그런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센티브를 안 주고도 잘 팔린다. 네. 당연히 양사의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없는 구조로. 네. 그런 부분들이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저희 국내 양사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뭐 10월 달에 현대차는 GV80 그리고 소렌토 그리고 올해 국내에서 출시했던 아반떼, 산타페를 21년형으로 일단 출시할 계획이고 내년 22년형으로 죄송합니다. 투싼 그리고 카니발을 출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차 사이클이 내년 이후에도 좀 본격화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게 된다면 일본 3사의 경우에는 뭐 닛산에서 로그 혹은 뭐 혼다의 어큐라 MDX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요 볼륨 모델의 신차 출시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양사의 그런 신차 경쟁력을 위협할 만한 제품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내년까지 봤을 때는 신차 네. 경쟁력에 있어서 일본 업체들보다 국내 업체들이 압도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한때 현대기아차를 얘기할 때는 뭐 전기차 쪽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는 네. 우려도 좀 많았지만 네. 최근에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그 내년에 공개되나요? 아이오닉 5 모델이 네. 굉장히 디자인이나 성능 면에서 큰 경쟁력을 갖춘 것 같고 네.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어서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도 많은 파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 아이오닉 5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 약 가격이 5천만 원에서 한 5,500만 원 수준에서 형성될 것이고 좀 보조금 등을 고려하면 좀 가격이 그보다는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현대차가 일단 처음으로 출시하는 전용 플랫폼 모델의 제품이다 보니 최대한 높은 완성도의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고 전용 플랫폼 모델은 지금까지 좀 소형에 국한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ID3라든지 테슬라 제품을 제외하고는 좀 중대형 제품의 전용 플랫폼 모델의 출시는 제한적이었는데 글로벌 기준으로 전용 플랫폼 모델이 중대형 첫 번째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저는 판매 호조세는 좀 담보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게 보려니까 갑자기 좋은 모습만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죠? 네. 한때는 굉장히 좀 해외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좀 보였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 이렇게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대표적으로 부품 쪽에서는 만도를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부품주 중에 하나 더 추천하고 싶다면 어떤 종목을 추천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뭐 부품주 중에서는 일단 만도랑 또 현대모비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완성차의 전방 수요가 개선되는 만큼 일단은 후방의 부품사들의 그렇죠. 실적도 같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좀 일단은 전체 부품사들에도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모습은 지속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김민선 연구원과 함께 현대 기아차 그룹과 만두의 동반 질주가 지속될지 여부를 살펴봤고, 동반 질주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적어도 내년까지의 신차 경쟁력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입증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우리 현대 기아차 그룹의 과제로 얘기됐던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부분에서도 좀 진일보한 그런 그 전략과 행보들이 나타나면서 향후에 우리 현대 기아차 그룹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역시 형들이 좋아지면 부품 동생들도 같이 좋아지는 구조니까 만도나 현대모비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애톡쇼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김민선 연구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